한낮이면 반팔, 반바지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여름철 민생 및 생활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입수된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해 폭염과 집중호우, 단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합니다. 현재 45종인 위기 징후 정보는 7월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주 3일에서 4일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는 주 5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은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폭염 기간인 7월에서 8월에는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도 지원합니다.